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 399장 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서리. 4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 말씀과 창세기 45장 28절 4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창세기 35장 3절 45장 28절 46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 아멘. 창세기 45장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46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강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은혜교회 담임 목사 유화창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유화창 목사입니다. 我是飘火枪牧师.
이거 은혜교회 성도들이 치시는 건가요? 제가 서울에서 10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부산 은혜교회 부임을 한 것이 벌써 3년 6개월 3년 7개월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고향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향人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다시 찾아간 언약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저자이신 박아브라함 목사님은 이 야곱의 일생 노정을 중요한 사건과 또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일곱 단계로 나누셨고 또 17 장소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자, 17수죠. 17은 7 더하기 10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 또 10은 만수죠. 이 둘을 합하면 17수가 됩니다. 박아브라함 목사님은 이 17수를 가리켜서 악의 세력을 이기는 최후 승리의 완전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17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을 굴복시키는 비결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야곱의 일생 노정 7단계 17 장소.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17 장소 가운데 야곱이 다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보면 그곳이 어딘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76세에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서에게 쫓기는 신사가 돼서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그 후 30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106세에 다시 베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130세 이번에는 부엘세바를 다시 갑니다. 자, 왜 이 두 장소만 다시 찾아갔는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다시 찾아간 언약의 두 장소 바로 부엘세바와 베델입니다. 먼저 야곱의 일생 노정 세 번째 장소인 부엘세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 때문이에요. 자, 우물 때문에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7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곳이 이 부엘세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과 동시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도망자 신세로 환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가정과 생업 또 건강과 자녀 인간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환란과 시험의 바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那是什么因为是什么呢因为我们是长子所以这患难的开始是唯有依靠神的信仰所以患难的开始是什么呢因为我们是长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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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以患难的开始是什么呢因为我们是长
这里有意是希伯来语叫托布，这是高兴，또한 좋은 것 이런 뜻이 있어요. 好的
그렇다면 고난이 왜 좋은 겁니까? 바로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배우게 되었나이다를 원어로 보면 가르치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 어떠한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훈련된 신앙으로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저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야곱의 일생노정 네 번째 장소죠. 베델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피하던 중에 머물렀던 곳이에요. 야곱은 이곳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고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게 땅에서 시작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과 하늘을 잇는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응답받는 기도를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열왕기상 6장 8절에 보면 이 에스겔 성전에는 많은 골방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골방들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골방이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각 층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사닥다리와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본 환상을 보면 천사가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응답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천사들이 사닥다리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신령한 사닥다리인 것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가까워졌다 그랬죠. 이 멀고 먼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가 연결을 해준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이것은 그 사역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친히 사닥다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았지만 소위 말하는 그 꽃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낙심되고 또 몸도 아프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목적하신 때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닥다리를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친히 사닥다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베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다면 베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자신의 기도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그곳을 기념하면서 주신 말씀,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소원하죠. 자, 베델 소원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6세. 이 베델을 떠난 후로 야곱이离开伯特利之后，他说到受到了患难。 다시 베델을 찾아간 거예요. 야곱의 일생 중 11번째 장소죠. 그런데 다시 베델을 찾아가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자, 야곱은 베델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이 삼촌의 집이 자기의 도피처가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라반으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가로채면서 노예처럼 야곱을 부려먹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참고 20년의 그 억울한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3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환난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봤다. 창세기 31장 12절 히브리어로 주목하여 보다, 또 자세히 보다라는 것이 주목관看 跳舞羊的公羊都是有纹的 창세기 31장 42절에 나오는 이 감찰하시고가 바로 라반向他所做的我都看见了.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저지른 그 만행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자세하게 감찰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베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베델에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한 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야곱과 맺은 이 베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약속하지 않겠다. 절대 보호, 절대 동행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고난 속에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20년 전 그 베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라반의 소유를 강제로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죄인의 재물을 쌓아놓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 걱정하지 마, 잘될거야. 네 자식, 네 남편, 네 건강, 네 사업, 네 앞날 장부, 다 잘된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녀석 다시 돌아올 거야. 또 잘되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이겨서 마침내 회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6세가 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야곱은 베델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10년을 머무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신성한 할례를 아니해서 세겜 족속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환난을 당할 때 야곱은 왜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베델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늘문이 열렸던 그동안 그것을 잊고 살았던 그래서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합니까?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자,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완전히 묻어버리는 자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과 18장 1절을 보면 상수리나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상을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 심령이 깨끗한 자가 베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정결케 이것은 시징, 제징 타헤르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의 타헤르, 히트파헤령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강력하게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고 했어요. 과거를 청산한 증거, 외적 증거를 보여야 베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린 야곱은 이제 30년 전 언약을 받았던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말씀을 처음 만난 곳이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로 말씀을 그곳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곳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나만이 간직한 신앙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만들어진 시기가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아니 몇십 년이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추억, 말씀과 함께했던 추억, 가슴 저미게 가슴 벅차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의 추억,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던 그 추억, 지금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인생의 가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추억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야곱은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 베델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덧붙인 거예요. 이것은 과거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엘 베델은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그 언약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은 30년 전에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처럼 다시 언약을 확증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베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 24년이 지난 뒤에 이제 130세가 된 야곱은 이번에는 다시 부엘세바를 찾아갑니다.
15번째 장소. 자, 왜 부엘세바를 다시 가게 됐을까요? 창세기 4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야곱은 굉장히 흥분하고 들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멀쩡하게 살아있었고 그뿐 아니라 요셉이 당시 최강대국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모셔가기 위해서 수레까지 보내왔어요. 그런 아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울컥하면서도 힘이 불끈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야곱은 곧바로 요셉에게 가지 않습니다. 대신 부엘세바를 향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76세에 부엘세바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이제 130살이 되어가지고 깨달은 것은 수많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은혜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삶을 승리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시작된 첫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답을 구합니다. 뜻을 묻고 답을 구합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합니다. 여기 희생을 드리니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희생 제물들을 희생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별 기도나 작정 기도처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 106세 베델 언약을 확증해 주셨고 24년이 지난 이때 부엘세바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베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말씀하시고 사라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이 야곱의 도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후속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야곱이 자기 목숨이나 자기의 가정의 가족의 안위보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더 크게 여기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만대의 언약을 붙잡고 하늘나라의 일을 가장 크고 소중하게 여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갈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환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 85세가 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자,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신명기 1장 36절에 기록된 갈렙이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45년 전에 그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40살 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갈렙은 45년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셨던 땅 헤브론을
이제 85세가 된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할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그럼 인내를 대충 이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인내를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가?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민수기 14장 24절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완전 히브리어로 말레 즉 충만. 자 그리고 조차순으로 조차순즉 이것은 아하르 뒤 뒤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뒤를 시보라이죠 아하르 하나님과의 사이에 간격이 없고 없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어요. 갈렙은 나이마나 늙어서도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시며 믿었습니다. 보통 몸이 허약해지고 몸이 허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40살 때도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1절에 85세가 됐을 때도 예전에 모세가 나를 정탐하러 보냈을 때처럼 나는 강건합니다. 내 힘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85세가 됐어도 절대로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오히려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我仍然就是健康,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인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이 자신이 여전히 젊다고 생각한 것은 45년 전에 가졌던 그 꿈과 비전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꿈을 생생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니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비전 그 소명과 사명이 어느 날 변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늙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내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1988년 1월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我是23岁的时候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加拿大 就是移民去了 사실 당시에 그 출국할 날이 가까웠지만 快要到 이민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那时候 수속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 하나 그럴 정도로 큰 위기 상황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출국을 앞두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저에게 주신 그 위로와 비전 이 소망의 말씀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그 앞에 가서 막 서럽게 울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야 괜찮아. 타쇼 걱정하지 말고 가. 不要担心就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기도해. 就是我祷告之人. 그리고
캐나다에 교회 없잖아. 在加拿大没有教会吧？再去就按时주시고 认真做吧。 然后他按修我身上。 일가 친척이나 뭐 친구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在那里就是没有亲戚还有认识的。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가기 전에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과 사명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잡아요. 그 후로 이 아버지의 섭리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저를 이끌어 가셨고 원하신 길로 가지 않으면 여지없이 저를 우겨싸고 우겨싸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남들은 한 번 가기도 힘든 이유는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자, 갈렙이 눈으로 본 것을 성실하게 보고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악평을 해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 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에요. 똑같은 것을 봤어도 또 같은 위기에 처해 있어도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가슴을 쪼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갈렙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갈렙은 정탐꾼 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신을 꺾지 않고 정탐한 내용을 성실하게 보냈어요. 이 성실은 거짓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성실하게 보고해야 돼요. 坚信的信心, 무너져 내리는 아픈 가슴, 자식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로 인해서 안타깝고 상한 마음,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슬픈 마음.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 갈렙은 45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옛날에 말씀하셨던 하나의 추억으로 삼지 않았어요. 지나간 과거의 약속이었지만 내가 그 약속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 미래를 위한 잣대로 삼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를 아주 즐겨 찾아요. 본능적으로 자꾸 과거를 추억하려고 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추억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과거는 내가 현재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也有成功，也有失败。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过去是, 내 사명의 기초로 삼는 为了将来, 과거에 실패했어도 그로 인해서 미래가 为基础的, 보이면 미래가 생기면 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为了这些,以后, 그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시대가 그랬어요. 그 옛날부터 말씀을 쫓아다니면서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예, 열심히 오늘날까지 충성하시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쩌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찍 보내주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여기저기 자꾸 아픕니다. 평생을 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뭐든지 오래되면 나이가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청춘을 돌려다 젊어지려고 여기저기 칼을 댔다가 잘못하면 눈이 잘 감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굴 가지고 너무 땡겨가지고 웃겨도 웃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시 젊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요한 후인 8장 29절 그게 사는 길이에요.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도 아버지가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전, 20년 전, 1년 전, 1주 전,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은혜가 넘쳤던 그 말씀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고 가슴 뛰고 설레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과 그 시간들을 다시 끌어내세요. 그러면 그날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찾아가야 할 언약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야곱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장소는 바로 베델과 부엘세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여주 연수원도 그 약속의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의 동산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천만인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동산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2024년 하계 대성의 말씀의 큰 잔치를 배설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어둠의 권세가 소리치고 악이 충만한 이때 저희들을 말씀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말씀의 목격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이제 근본
대성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말씀의 권속들이 아버지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합력하고 단결해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성회 기간 동안 폭포수와 같은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승리를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성회를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늘 쌓고 올라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向先长者来表示感谢.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우리 가족도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我们的家人也就是他传到了我们家人. 예, 이로써 모든 오전 순서를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리고 전심하고 오후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